워크포스 다이버스티는 노동력의 다양성. 예, 봐봐. 회사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다 있어야 돼. 아니면 기독교, 불교, 무교, 도교, 다. 이런 다양성이야. 이게 다양성이야. 노동력의 다양성은 해적 가져. 중요한 implication, 함축의미를. management practice는 뭐야? 경영 실천에 있어서. important는 중요한 management challenge는 경영적 도전은 will be value는 높게 평가하는 거야. The uniqueness는 독특함. Each employee는 각각 종업원의 독특함을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원의 독특함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종업원을 구한다 이 말이야. 뭐 하는 동안? while은 동안, forming은 형성하는 동안, cohesive는 응집적, 일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팀, 그걸 형성하는 동안, 뭐가 더불어? with the people, 사람들로, different background and values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사람들을 가지고서 응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룹 혹은 팀을 만드면서 각각 종업원들의 어떤 개인적 독특함을 자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지. 자, 아주 중요한 경영적 도전은 매니저, 경영자들이나 자, and other organizations는 다른 조직자들은 will need 필요로 해요. to shift 변동시킨다. 그들의 자, philosophy는 철학을 변동시켜. 철학을 어떻게 변동시키냐? from treating everyone alike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대접하는 걸로부터 어떻게 이동해? 이제 인정하는 중이야. recognize 차이를 인정해. difference죠. 그러면서 responding는 반응해. those difference는 그러한 차이의 방식으로 반영해. 어떤 방식? that will ensure는 보장하는 방식. 자, employee retention은 종업원 유지. 종업원이 도망을 안 가도록,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도록 종업원을 유지하고, 보다 커다란 프로덕티버티는 생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말이야.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 반응한다. 이 말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두 배씩 해줘. 이 말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반응한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는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에? 자, 그 다음 봐보세요. 뭐 하는 동안? At the same time. 동시에 not discriminating, 차별하지 않으면서. 이해가 되죠? 차별은 하지 않으면서 종업원들의 유지와 보다 커다란 생산성을 보장할 방식으로서 자 뭐야 생산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자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의 철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 This shift 이러한 이동은 include 포함해요. 예를 들면 제공하는 거 diversity training은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그리고 이 리뱀핑은 개조하는 거야. 리뱀핑 개조하다. 베너피 프로그램은 혜택 프로그램. 우리말로 보너스야. 보너스를 주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바꿔. to make는 만들도록. 그것이 그 혜택이 보너스가 보다 가족 친화적이도록 패밀리 친화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야? 자, 바꾼다 이 말이야. 개조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대. Some organizations, 일부 조직제들은 not only changing, 바꿀 뿐만 아니라 range는 범위야. benefit choice는 자, benefit, 혜택 선택. 그들이 제공하는 혜택의 선택의 범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버덜수 changing, 바꿔. 뭘 바꾸니? 기본적 구조를 바꿔. 그들의 어떤 benefit, 혜택, 보너스 어떤 이런 거의 기본적 구조를 바꾼다는 거지. 뭐함에 따라서? As they recognize는 그들이 인지함에 따라서 그들이 인지했다 이 말이야. 인지함에 따라서 뭘 인지했니? 종업원 혜택에 있어서 어찌어찌한 접근 방법은 항상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월급 준 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대사 되세요. 그러니까 종업원 혜택에 있어서 똑같이 월급 주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똑같이 월급 주는 방식이 뭐야? One size fit all이 되겠지. 한 사이즈로 다 맞추는 거.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한 사이즈로 다 맞추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해가 되지? 오케이? 자, human beings. 인간은 quite different from 아주 달라요. other animals, 다른 동물과 in particular, 더 특히 conscious human은 의식적인 인간의 mind, 마음은 can form, 형성할 수 있어요.
자, ideology는 생각. about distant future는 먼 미래에 대한 생각도 형성하고, 그죠? 자, 다음, current behavior는 현재. 자, 현재의 어떤 행동도 형성하고, 어?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할 수 있고, 요 주원에, 현재 행동도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어요. on the basis of 기초에서, 이러한 생각에 기초에서, 에이? 그래서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간다라는 것은, 에이?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에게 있어서 어찌어찌하다. 자, 그러면 어찌어찌하대. 자, 그러면 힌트는 주로 뒤에 잘 나와. 자, 보자. A young person can earn, 벌어. 많이 돈을 벌 수 있어. Right away, 즉시. By getting 하자. 자, 직업을 얻음으로써. Right out of high school은 고등학교에서 방 나오면. Rather than은 뭐보다는 차라리? 대학에,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 위치를 받았어. 대학에 가는 것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cost 많이 돈이 들어가지. Rather than, 자, earning any는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 돈이 전형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대학에 가는 거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고등학교에서 바로 나와서 직업을 얻음으로써 즉시 돈을 벌 수도 있대, 젊은이는. 어? 자, 그러면, college student, 대학 학생은 open, 종종 have to live, 살아야 돼. crowded dormitories는, 자, 이 붐비는 기숙사, which rickety는 낡아 빠진 퍼니처, 가구, unappealing은 호소력이 없는, 맛있지 않는 이런 말이야. 그런 음식. 자, 음식에 붐비는 기숙사에서 살아야 된대. here is 반면에, 자, if they, 만약에 그들이 줄아봐온 은퇴, 중퇴하고, 가르자 직업을 얻으면 그들은 뭔데? might be able to rent, 빌릴 수 있어. rise an apartment를, 아주 멋진 apartment를, 그리고 이 배로 보다 잘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in the long는 결국,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college, 대학을 다니는 것이 수지가 맞아. 왜? 지금은 못 살아도 뒤에 잘 사니까. the US, 미국의 census bureau는 인구 통계국은 리포트도 보고해. People with advanced degree는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벌어. On average, 평균 4 times as much는 4배 많이 벌어, 사람들보다.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는 고등학교 졸업장 이하를 가진 사람보다도, 자, 이상을 가진 사람이 4배 많이 벌어. 그럼 어떻게 돼?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것은 다저 따라서 sacrifice, 희생식이지. 자, some, 일부, immediate, 즉각적인 기쁨을 희생시키지. For the sake of는 위하여, 배아러, 보다 나은 미래 삶을 위해서. 뭐 여기서 힌트가 결정적이지. 그러면 대학에 가는 것은 뭔데? 많은 학생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지. 맞아, 맞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킨다. 그래서 뭔데? 답이 O가 되겠네. 자, 답이 뭐라 봐보세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뭔데? 자, 작용이야. 지연. 만족 지연의 작용이다, 이 말이야. 만족을 지연시키는 작용. 이게 대체 미래 만족을 해서 지금 지연시키고 어려움을 자 겪는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17번. 다음 글에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buildings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were built, 지어져요. for a particular purpose는 특별한 목적으로, 위치. 그리고 그것은, may always be evident, 항상, 자, 뭐야, 명확한 것은 아니야, 그 목적이. At first glance는 처음 보았을 때. Exterior는 외장이야, 외장. 외장 장식은 what is usually seen first,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지. 그리고 it is easy, 그것은 아주 쉬워요. Just concentrate on the front는 앞면에다가 집중하는 것, 그것은 아주 쉬워. This can lead to, 그런데, 선생님 잘 들어봐. 대부분 건물은 지어져요, 특별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은 항상 명확한 건 아니야. 처음 보았을 때. exterior는 외장, 외부 겉모습은. 자, 우리가 보통 처음 보는 것이지. 근데 그건 아주 쉬워. 단지 집중하는 거, 앞면, 외장만 집중하기가 쉽지. 그런데 겉모습만 보는 것은 종종 초래하지. 좀 뭘 초래하겠냐? 이해를 초래해. 건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냐, 대충 이해냐. 아무리 봐도 대충이지. 맞아, 맞아. 여기 밑에서 답이 대충이야, 대충. 완벽한이라고 적힌 거 완전 틀린 거야. 이거 해서 안 했어요. 대충의 뜻이야. 대충이에, 대충이에. 그래서 대충이에다 이래야 돼. 그러면 뭔데? 여기 봐봐요. 불완전하든지 피상적이든지 이러면 되겠지. 맞아, 맞아.
불완전하든지 비상적이든지 나머지 심오한 완전한 이런 건 안 돼. 알았지? 포괄 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돼. 알았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자 그래서 뭔데 건물에 대한 뭐야 어떤 대충 이해를 초래해. 자 particularly 특히 if the focus 초점이 is on one's personal reaction 개인적 반응일 때 is form은 건물 행태나 decoration 장식에 대한 반응일 때 we build 우리는 폼, 자, 우리는 건물을 지어. For many reasons는 많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건물을 지니? Shelter from the weather. 날씨로부터의 어떤, 자, 은신처. 그리고 protection from noise는 소음으로부터 보호. 자, 그 다음, security against depth damage fire. 자, 그래서 절도나 데미지나 화재로부터 안전성. 그리고 privacy, 개인적 사생활. 이런 이유로 건물을 짓는데. Different activity는 서로 다른 활동, 서체지는 뭐가 같니? 일이나 recreation이나 그 다음에 bring up a family는 가족을 양육하고 worship, 자 그 다음에 숭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행동은 요구해요. require 요구한다. Different kind of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건물을 요구하지. Perhaps 아마도 special location은 특별한 위치. 자 뭐가 더불어 with the bearing space는 다양한 장소. 자 environment는 환경 그리고 폼을 가진 자 서로 다른 위치에 서로 다른 종류의 건물을 요구한대. 서로 다른 활동이 일하는 장소냐 오락이냐 가족을 양육하냐 아니면 예배를 드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결국은 뭔데 건물의 뭔것은 결국 복잡해. 그럼 금방 이야기한 것들을 뭐라 해야 되겠냐. 금방 이야기한 것들 어떤 것이 있어. 자 일하는 곳이냐 오락하는 곳이냐 가정이 사는 곳이냐 예배당 숭비하느냐 이걸 건물에 뭐라 해? 펑션 기능이라 하지. 기능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돼? 건물의 기능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의 기능은 종종 복잡해. 그리고 나롤 모든 것이 봐요 utilitarian은 실용적인 공리적인 이런 뜻이야. 에? 실용적인 것은 아니야. in the sense of는 의미에서 serving 실용적인 목적으로 서빙하는 의미에 있어서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야. Many, 많은 목적은, 많은 건물은 디자인되어져. To express, 표현하도록, emotions, 감정을. 혹은 to symbolize는 상징하도록 생각을. 자, 그래서 this, 이러한 것은 may influence 영향을 줘요. Final form of the building은 건물의 최종적인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자, 피상적인, 그리고 기능. 이러면 되겠지? 이해가 됐니? 자, 하버 바이크. 이 하버가 원래 공중에 뜨다 이런 말이야. 바이크. 공중에 떠다니는 자전거네. 이거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 하버가 맴돌다, 날다, 헤매다. 이런 뜻이야. 자, 하버 바이크. 공중에 떠있는 자전거. 자, 월드. 온. 야, 요거 수거. 원 앤드 온리는 유일한 거. 원 앤드 온리는 유일한 거야. 브레이크 월드 레코드 세계 기록을 깨트려봐. 그러면 윈 $10,000는 $1,000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이 1분인데 당신이 59초이면 $1,000 준다 이 말이야. 자 보자. Want to try 시도하기를 원하여 어떤 거 Absolutely unique는 절대적으로 독특한 거. 그렇다면 Can you raise face 여러분의 자 경주하고 싶은 얼굴로 오늘 해라. 경주하고 싶은 얼굴로 오늘 해라 이 말은 그런 표정을 짓고 경주하고 싶은 얼굴로 오늘 지어라 표정을 짓고 이런 말이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 다음 뭐 해라. Lie down 앉아라. 그리고 페달을 밟아라. As fast as you can 가능한 한 빨리. The harbor bike는 이제 one of 중요 하나야. World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간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 즉 자 대신은 저기 suspended 매달려 있는 모노네일 자 유선형 모노네일이 유선형이야. 유선형 레이싱은 경주 파드는 탑승체야. 그러니까 매달린 유선형 경주 탑승체인 인간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 중에 하나다. You can race 여러분은 달릴 수 있어. At up to 50 km per hour는 시간당 50km로 달릴 수 있어. Against the clock와 your friend는 시계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기대어. Against the clock은 시계를 재면서 혹은 against your friend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기대어. 이런 뜻이야. 시간을 제기하면서 혹은
자, 친구와 함께 이런 뜻 이야기야. 에? 시속 50km로 뭐야 얼마만큼 in a 600 mile radius 600m 경주. 그러니까 길이가 600m야. 600m다. Bully saved pod는 자, 총알 형태의 유선형 자, 탑승체는 run 달래요. On the two inverse track은 두 개의 뒤바뀐 선로를 바뀐대. 두 개의 자, 거꾸로 된 선로를 달린대. 어떤 선로냐? 위부는 누비다. 원래 바느질하다 뜻이야. 그러니까 누비어. 200m long은 200m 길이를 막 누비고 다녀. 그러면서 ride 또 달려. 그러니까 한 번은 누비다. 한 번은 ride 달리다로 바꿔진 거야. 5m 높이로 달려. 그러니까 5m 높이에서 200m 길이로 달린다 이 말이야. 5m 높이를 달려. 에? 파즈는 유선형 탑승자는 스윙 흔들거려. 프릴리 자유롭게 흔들거려. To from left to right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흔들거려. So 그래서 as you, as는 때, your speed, 여러분의 스피드가 피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야. 그럴 때 you can swing wide. 여러분은 아주 거칠게 흔들거릴 수 있어. Around the, 뭐야 코너는 코너 근처에서 막 여러분이 흔들거릴 수 있어. 일치하지 않는 걸 걸러라 했는데 3번 봐봐. 속도를 높여 솔로 코너를 돌 때 흔들림이 미미하다가 있고 흔들림이 왕창 많다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은 일단 틀렸다 그제.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버 바이킹은 is all weather activity는 모든 날씨 항상 탈 수 있어. The clear는 뭔데? 시야를 가리지 않아. 분명한 탑승체. 파즈는 탑승체야. 분명한 탑승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유선형 탑승체는 protect you. 여러분을 보호해. From the rain은 비로부터. 그리고 뭔데? metal roof는 금속형 지붕은 keep the sun out. 태양을 out. 밖으로 유지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줘. 이랬대지? 자, race and win. 달리고 타세요. $10,000 prize money는 $1,000 상금 돈을 자, 달려서 $1,000 상금 돈도 타세요. If you can beat,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다면 current world record는 현재 세계 기록을 해. 뭐 현재 세계 기록이 지금 1분이야. 그럼 59초에 들어오면 줘, 돈을 해. 자, if that's, 그것이 too much like hard work는 너무도 힘든 일인 것 같다면 just experience, 단지 경험하세요. gentle cruise는 자, 부드러운 자, 순회를 해. cruise는 돌아다니는 게 순회. 그리고 see, 보세요. 자, the world는 세상을 구경하세요. from a different angle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에? 자, on the pedal powder는 페달로 가는 시스템 위에서. 어떤 시스템? 자, was selected는 선택되었네. 자, 20대는 2010년에 as the most 가장 innovative 핵심적인 제품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for future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은 미래 자, eco-friendly는 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2010년 선출된 페달로 움직이는 이 탑승체 시스템 위에서 좀 다른 각도로부터 세상을 여러분은 씨 본다. 구경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구경하세요. 이런 말이 해야 되죠. 구경하세요. 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글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죠? 자, 미트 고기와 파울치리. 파울치리는 닭이나 이런 가금이야. 에? 자, 그런 것과 피시 생선은 리콰의 요구예요. 스페셜 핸들링은 특별하게 다루는 거. 비코즈 왜냐면 데이 그들은 오픈 하버 그들은 종종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즈는 높은 수준의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 말이야. 데이 프로바이드 그들은 제공해. 모이스트는 습기차 뉴트리셔스 영양가 있는 환경. 어? 자스 라이트포는 딱 알맞아. 뭐 마이크로비얼 그로스는 미생물 성장에 딱 맞는 습기와 영양가 환경을 그들은 제공한대. 습기와 영양가 환경을 제공한대. 그러면 닭고기, 돼지고기, 아, 이 특별하게 관리해야 돼. 병균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뭔데? 아, 그놈들 이 미생물 성장하기에 딱 맞아. 이 녀석들.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부터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덧붙여서 해야 되겠지. 맞아. 덧붙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what is 씻으세요. anything 어떤 거라도 has come into contact 이들은 접촉하다. such food는 그런 음식과 접촉한 어떤 거라도 씻으세요.
To prevent는 막기 위해서, cross contamination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For instance, 예를 들면, after marinating raw meat. 자, marinating은 양념장을 하다 이 말이야. Raw meat은 낡은 고기를 양념장을 만들어 in a dish 접시에서. 그런 후에 don't put the meat 다시 고기를 back 다시 놓치는 마세요. In the same dish 똑같은 접시에. After cooking is 그것을 요리한 후에. 그러니까 양념장을 저기 가지고 구웠다. 그러면 다시 양념장 있는 데 놓으면 안 돼. 왜? 양념장 상태에서는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가열을 안 했으니까. Wash the dish 접시를 쓰세요. Wet and soapy water는 뜨겁고 비누 있는 물로. Before reusing에선 다시 사용하기 전에. 오와 그렇지 않으면 더 bacteria inevitably 불가피하게 left in the dish 접시에 남아있어. From the raw meat은 낡은 고기로부터 남아있었던 그 박테리아가 자 can contamination 오염시키고 그로 성장할 수 있어요. In the cooked product는 요리된 음식에서 혹은 other food는 다른 음식에서 다른 음식을 오염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다른 말로 classic은 고전적인 애야. cross contamination은 교차 오염의 고전적인 애다. 그 다음 봐보세요. 와시 씻으세요. 무엇을 씻어라? 커링보드는 잘랐던 판. 우리말로 도마. 그리고 여러분 손도 씻으세요. After say. say는 가령 예를 들면 스캐닝 이 치킨 오니. 자, 그 위에 있는 이 닭의 껍질을 벗긴 후에는 뭐야? 도마나 손도 씻으세요. 그러면 안 봐도 알겠네. 앞에 내용 조심. 요것도 조심이지. 두 개 다 조심이니까 덧붙여서. 덧붙여서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덧붙여서 드시고. 자, if you don't,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한다. contaminated는 오염되진 판, 토마를 사용한다. to chop, chop은 썰다. raw vegetables는 낡은 채소, 상추나 배추나 이런 거, for salad를 위한 이런 것을 위해서, 자, 채소를 썰게 된다. 라면. 뭔데? vegetables, 채소가 can pick up, 포착할 수 있어요. 박테리아를 뭘로부터? 파울처리는 닭고기로부터 아니면 가금으로부터. because 뭐 때문에? 셀러리는 won't be heated,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won't be killed, 죽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고기를 썰은 다음에는 도마나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0번 봅시다. 다음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잡아자. caring help는 도움을 얻는 것. neutral third party는 이 중립적 제3자로부터 도움을 얻는 거야. 도움을 얻는 것은 종종. the most immediate는 가장 즉각적으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선택권이야. when discussion은 토론이 붕괴됐을 때. 토론이 붕괴되면 제3자에게 자 이렇게 개입해서 중재를 해달라는 거야. 그게 좋대. 그러면 지금부터 제3자가 개입하면 좋다 내용만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During the conflict는 갈등 중에 people 사람들은 become frustrated는 좌절하게 되고 자 feel 느껴요. 느낄 수 있어요. They are constantly 그들이 끊임없이 being interrupted 방해받고 그리고 feel 느낄 수 있어요. 자 they have defeated themselves는 자기 말을 반복하다 이 말이야. over and over는 반복해서 자기 말만 하고 without being heard는 상대방에 의해서 듣는 것 없이 자 기타 등등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갈등 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좌절하게 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느낄 수 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else 자 a third party 제3자는 can help 도울 수 있어요. guide people은 사람들을 가이드해 out of this situation 이 상황 속으로부터 by facilitating은 용이하게 함으로써 뭐에 무엇을? conversation, 대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화를 어떻게 용이하게 하냐? 만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장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시 빼대를 갖추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뭐 한다? 중립적었던 그라운드 입장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서 어떻게 돼? 보장해 everyone involved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has a turn to speak 말할 차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 다음 What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이 말한 것을 재구성해. In order to help, 돕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feel understood는 이해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자, 돕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이 말한 것을 재구성하면서, 이런 말이 하면서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을 제3자가 도울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제3자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자가 역할을 잘한다만 나와야 돼. 3번 보세요. 진짜 원인. 갈등의 진짜 원인은 좀처럼 문제가 아니야. 디스피팅은 갈등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arguing about, 관하여 논쟁하고 있는 문제가 좀처럼 아니라, 갈등의 진짜 원인은, 그거야 아니고, 그리고 토대, 갈등의 토대, 분쟁의 토대는 종종 being made, 놓여 있어. long before,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뭐 전에, 특별한 논쟁이 rise,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갈등의 토대 원인은 오래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제3자가 개입하면 해결이 잘 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 맞아? 그래, 틀렸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보세요. Third party, 제3자는 could also talk, 역시 이야기할 수 있어. To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과. 자, separate는 분리적으로. To try to understand는 이해하도록 시도하기 위해서. Any unspoken feeling은, 자, 제3자는 이야기에 각각의 사람과 분리해서, 자, 뭐요?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자,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감정, maybe affecting은 영향을 줄 수 있네.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안 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적으로 각각 사람과 역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if third party, 제3자가 is able to understand, 이해하고 empathize는 공감하다, both sides는 양쪽과 공감하게 된다면, 제3자가 이해하고 양쪽을 이해하고 양쪽과 공감할 수 있다라면 분쟁은 is much more likely to be solved, 훨씬 더 잘 해결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가 뭔데? 제3자가 개입해 있을 때 분쟁이 잘 풀린다는데 싸움의 원인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리치 봐봐. 리치가 걸으다, 여과하다 이런 뜻이야. 걸으다, 여과하다. 리치는 걸러냄, 용탈 이래 돼 있네. 걸러냄, 용탈. 리칭이, 그러니까 리치가 거르다, 여과하다. 리칭은 걸러냄, 용탈. 근데 밑에 봐봐. 리칭이 뭔데? 용탈인데, 용해성 토양 성분이 토양 쪽으로부터 유실을 되는 작용이래. 그러니까 뭔데? 걸러내는 과정 속에서 일부 없어지고, 이렇게 용탈이래. 요 정도 보고 위에 보도록 하자.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very efficient는 매우 효율적이야. In recycling matter는 물질을 순환시켜. 이 말이 뭔 말이야?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지고 식물을 먹여 살리고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하제. 그러니까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아주 효율적이야. 물질을 순환시키는데. In that은 뭔뭐라는 점에서. In that 뜻이 뭐라고? 뭔뭐라는 점에서. 자, most matter, 대부분 물질이 is cycled는 순환된다는 점에서. Over and over는 반복해서. 자, within the ecosystem itself는 생태계 자체에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carbon atom은 뭔데? 원자. carbon atom은 탄소 원자는, in a plant는 식물의 탄소 원자는, will be incorporated는 통합되어져 들어가, into deer는 사슴에게로. 사슴에게로, 식물에 있는 탄소 원자가 있으면 그것을 사슴이 먹으니까 그 탄소가 노루에게로 가잖아. 사슴에게로. 사슴에게로 합체된대. be incorporated는 통합되어 들어간다. 합체된다. 이런 말이야. 이거. 자, 바로 인턴. 차례로 이것은. 뭐 차례로 이것은. 이 탄소들은 또 뭔데? will be incorporated into는 합체되어져 조직 속에. 울프 조직 속에. 어떤 울프니? eat the deer. 사슴을 먹는 울프. 그러면 요걸 항상 반복어구에 주의하는데, 지금 현재 식물과 사슴이 나왔어. 왜? 사슴이 식물을 먹는데, 그 바로 반복이 뭔데? 다시
울프, 늑대에게로 간대. 왜? 사슴을 늑대가 먹으니까. 이거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무작정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반복을 조작한다. 이것은 차례로 통합되어진단 말이야. 조직체, 늑대 조직체, 사슴을 먹어치우는 늑대 조직체. 핸드 울프, 늑대가. 자, 나 이제 죽고, 죽을, 자, 늑대가 죽게 될 때 디컴포즈로 분해자들, 미생물들이 있겠지? 이 미생물들은 we're incorporated는 통합시켜. 똑같은 탄소 원자를 다시 합치한다는 거지. All these changes, 모든 이런 변화는 take place, 발생해. Within ecosystem은 뭔데? 생태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너네 생각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냐? 애를 들면 해야 되겠냐? 애를 들면을 하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ll amount of matter, 조그만 양의 물질이, 그러니까 탄소가 합체될 때 탄소 중에서 소량의 탄소 물질이 이런 뜻이야. 그것이 will be lost, 손실돼. from ecosystem, 생태계로부터 오버타임, 시간의 값에 따라서. 그러면 연결관계가 있지, 맞아? 자, 그래서 리칭은 그 용탈관계. 그러니까 용탈이 뭔데? 걸러내는 관계에서 약간 소실된 거다, 이 말이야. from rainfall은 강우량으로부터의 어떤 용탈관계. 강우량이 막 오게 되면 탄소나 이런 걸 조금씩 가지고 가겠지. 그 용탈은 carry off는 운반하면서 없애 탄소를. from decaying은 부패하고 있는 유기물로부터, 나뭇잎으로부터, 앤드송, 기타 등등으로부터. 자, 이 빗물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탄소가 좀 소실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in undisturbed ecosystem, 자, 방해받지 않는 생태계에서는 this output loss, 이 유출 손실, 밖으로 나가는 손실은 is roughly는 대충 균형을 이루어 by equally 똑같게 input gain은 안으로 들어오는 획득량에 의해서 비슷한 머티리얼, 물질의 획득량에 의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탄소가 조금 없어지지만 다른 경로에서 조금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됐니? 이거에 대한 애를 들면 이런 뜻이야. 이거에 대해서 안 되세요? 이거에 대한 애를 들면, 이거에 대한 애를 들면 카본, 탄소는 엔터 들어가, 에코시스템은 생태계에 들어가, 바이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 웨더링 오브 락스는 바이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들어가. 그래서 바이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태계로 탄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운반되어져 어디 속으로, 이즈 캐리드 어디 속으로, 인더 에코시스템 생태계 속으로 또 운반되어져 바이 레인워러는 빗물에 의해서. 그래서 un-in-on-disturbed natural ecosystem은 방해받지 않는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는 both the input 투입되는 것과 output 유출되는 것은 아주 아스몰 작아. relative 또는 비교해보면, 자, 비교해보면 억수로 작아. 비교해보면 억수로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자연적 생태계에서는 탄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거, 그 양은 억수로 작아. 비교해보면. 무엇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다? 순환되고 있는 양과 비교해보면. 이런 뜻이야. 알았지? 순환되고 있는 양을 지금부터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 봐봐. 어이, 물질의 양에 비하면. 어떤 물질의 양? 락크다. 가두어져. 그리고 가두어져서 순환돼. within biomass는 생물 자원 속에서, ecosystem 자체, 생태계 자체, 생물 자원 속에서 가두어지고 순환되고 있는 그 물질 양에 비하면 유출되고 들어온 양은 억수로 적다는 거죠. 이해됐지? 오케이? 억수로 적다. 이해가 됐니?